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 그럼을 더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7월 9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레이 하이달 루안스크 주지사는 러시아군이 작전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병력을 확충하고 포격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러시아군은 돈바스에서의 작전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부의 지휘사항이 아래까지 전달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러시아의 고도의 심리전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단 러시아군 사령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안스크 점령 과정에서 출혈이 심해 잠시 휴식을 취할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대규모 공세 작전을 하기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대규모 공세 작전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이 쉰다고 하여 우크라이나군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산발적인 교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제공한 하이마르스 로켓 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인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이마르스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러시아 탄약과 물류 창고를 공격하고 있어서 이러한 피해가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의회는 7월 8일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태역 군인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러시아 군대 민간인, 정비사, 의료진에게 퇴역 군인 혜택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더 많은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의도로 통과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2021년부터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서 인력을 동원하여 6월 중순까지 약 14만 명 정도의 군인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언론 매체에 의하면 4만 8천 명 정도의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참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동부 인권 그룹에서 밝히길 러시아군 징집관이 노숙자나 만취자를 데리고 와 징집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병력을 확충하기 위해 돈바스의 점령 지역 8곳에 동원 센터를 세웠다고 합니다. 하르키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오늘 이 지역에서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막기 위해 역공을 펼쳤습니다만 오히려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병참선을 자르기 위해 T-2117 고속도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데멘티브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은 T-2117 고속도로와 저수지가 있는 곳이라 교통의 중심지이자 방어하기 수월한 곳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슬로반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7월 8일 슬로반스크 북쪽에서 계속해서 공세를 벌였습니다. 러시아군이 슬로반스크에서 북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보르디친에서 성공적인 공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포병대는 진격하는 기갑부대에 대한 포격을 실시하여 러시아 기갑부대를 저지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사에서 제공하는 화재 감지 시스템에 의하면 슬로반스크에서 10km 정도 떨어진 라이오르독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교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리시안스크 지역에서 시베르스크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공격을 시도했지만 확인된 영토의 뜻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참모부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포병대가 러시아군의 격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남동쪽에서 시베르스크에 도달하기 위해 스피르네와 이바노 다리비브카 주변의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시베르스크 북동쪽과 동쪽의 정착촌과 시베르스크에 대한 포격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가까운 시일 내에 정착지의 우크라이나 진지에 대한 정면 공격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시베르스크 방향으로 장비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흐무트에서도 계속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에서 남쪽으로 약 7km 정도 떨어진 베슬란 돌리나에 대한 공격을 시작해 현재는 전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흐무트 전체에서 포격전도 일어났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이곳은 러시아군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경계를 따라 계속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공격을 격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로조베의 동쪽 광둑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미사일 부대와 포병대는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러시아 탄약고까지 공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군은 탄약고와 전략시설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도 러시아군 진지를 계속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해당 지역에 충분한 방공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